학교 건물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곳이 있습니다.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지만 수차례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구의 한 여고 건축공사 현장. 학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허무는 공사가 한창입니다. 하지만 비산 먼지 등을 막기 위한 가림막은 한쪽 구석에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. 바로 옆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. 오래된 시멘트 이거 다 부순 거 이거 다 발암물질인데 이걸 이렇게 날려와도 방치를 하고 이 계속 이렇게 되고 바람이 심한 날은 더 뒷베란다를 아예 열 수도 없고. 시공 업체 측에선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고 다른 공사 현장에 비해서 훨씬 깨끗한 현장이라고 해명합니다. 구청에서도 왔다 갔고 어제도 또 민원이 왔다고 환경관에서도 왔다 갔어요. 그래서 자기 직접 확인하니까 충분하게 잘 하고 있다. 그래서 1분도 안 해요. 바로 왔어요. 하지만 근처 아파트 측에서는 공사를 발주한 학교 측에 수차례나 대책을 요구해봤지만 그저 잘 알겠다고만 했을 뿐 나아지는 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. 오늘 그래 안 그래도 좀 바람이 또 많이 불어서 오늘 먼지도 너무 심하고 얘기를 좀꼭좀 해주세요. 그래. 알겠습니다. 다시 또 전달하겠습니다. 다른 현장에 비해 비산 먼지를 훨씬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시공업체. 반면 주민들은 심한 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현실. 감독관청의 철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뉴비씨 뉴스 김영곤입니다.